결국은 윤활이 부족한 거예요. 윤활. 제일 많은 케이스는 일단은 저질 기름, 기름이 안 좋은 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가 그거를 알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름의 잔량이 적으면 한여름에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윤활성이 떨어지는 형태예요. 한여름에 특히 고압 펌프의 고장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름을 적게 채우고 다니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연료 필터밖에 없어요. 이 안에 이물질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이물질이 한 번 상처를 내고 두 번 상처를 내고 세 번 상처를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찌꺼기들이 또 긁고 또 긁고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 필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연료 필터 교환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렇습니다. 근데 연료 필터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이렇게 망가지는 게 솔직히 더 좋거든. 그리고 요거는 플런저 타입의 고압 펌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얘를 눌렀다가 뺐다, 눌렀다 뺐다. 여기에는 당연히 스프링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야, 이거 무슨 정비 학원인가 봐. 쇳가루랑 저기 까만 탄소가루들. 이제 리콜을 하는데 그 흡기 매니를 교체를 안 하는 상황이면 이거 믹스 파이프만 닦고 그리고 이젤 파이프 이렇게만 닦고 그리고 저 냉각기만 교체하는 게 이젤 리콜이.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가 이젤 이게. 우와. 가스켓이 이게 새 거거든요. 이게 신품 가스켓인데 신품은 반듯하게 동그랗게 나와 있죠. 이렇게 눌리면서 그 사이로 틈으로 오일이 누유가 많이 되고요. 필터 어디 같은 경우. 자, IMV 밸브. 발음이 잘 안 돼. 인넷 미터링 밸브 신품 장착하고, 자, 요거 고압 펌프를 이렇게 해서 압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중고기 때문에 압력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장착하고 나서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난감하니까. 그래서 장착 전에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조금 이상해서 안에 수정을 좀 했어요. 우리 고압 펌프 다른 거 몇 개랑 해서
수정을 좀 했고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300바. 자, 300바 목표 압력이고 현재 압력이 300바를 상회하고 있어요. 목표 압력이 녹색 기준으로 여기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가 같이 가면 정상 범주거든요. 아 이거 한 몇 시간 했어? 한 3시간 했나? 1시간? 3시간 한 것 같은데. 이 목표 압력에 정확하게 도달하면 펌프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차량에다가 이 고압 펌프를 장착하면 돼요. 끝. 아 힘들었다.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차가 주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양원? 네. 오, 이 전문가다. 인젝션 리벨트 했고 IMV 밸브는 신품 끼고 아 여기 오링 참. 지난번에 제 차 예전에 새 차 만들기 할 때. 이 오링 안 갈아줘서 고압 펌프를 한번 다시 뜯은 적이 있었죠. 꽤 많이 샜었고 이제 고압 펌프를 탈거를 했더니 딱딱해져 있는 상태의 실을 그냥 꼈었나 봐요. 아 이걸 미처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미션까지 또 내렸어요. 아 정말. 자 이제 출입하자. 중고 가져온 거 그냥 썼었으면 시동 안 걸린다고 다시 뜯을 뻔했어. 다행히 우리가 장비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머신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아유 키가 안 닿네. 세상엔 나 같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야. 그치? 어차피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일 필터 하우징도 탈거를 해놨기 때문에 약간 펌프 다는데 스트레스는 좀 적은 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돌릴 거거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와야지. 자, 여기서 앞에만 누르고 있어. 됐어. 됐어. 아이고, 힘들어. 저는 이 재생된 인젝터를 장착할 거예요. 요 그리스는 안티시즈라고 해서 보온용 그리스이기 때문에 어디다 주로 많이 바르냐면 점화 플러그 교환할 때 쩔지 말라고 많이 바르는 건데 인젝터도 마찬가지로 이 엔진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기 때문에 인젝터 쩔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예요. 야, 배터리 좀 줄래? 너는 필요 없잖아. 아니 그냥 밀어. 뭘 힘들게 들고 다녀. 너랑 나랑 키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건데. 요거는 출고시 부품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면서 신품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냉각수 라인 중에서 이 차량의 경우는 가장 뜨거운 곳이 이거 여기거든요. 흡기 매니폴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안 하면 요 볼트 하나를 못 풀거든요. 요 볼트 지금 이 채우고 있는 요 볼트 요 볼트를 못 풀으니까 매니폴드를 또 떼야 돼. 가장 뜨거운 물이 쇠를 거쳐서 만나는 첫 번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짧죠. 전지임이 다 닦아놨어요. 여기. 손으로 문대도 까만 게 안 묻어나와요. 흙기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이 안쪽도 그때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요도 여기가 이지알이 만나는 곳이라 여기가 열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여기에 카본이 보통 생성이 되거든요. 플랩이 가스켓 역할을 같이 하는 건데 요 가스켓이 재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흡기가 새더라고. 이게 신품 가스켓 장착하고 사실은 이거는 나보다 전지임이 훨씬 더 잘하거든. 작업만 하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 도망가는 거지 지금. 아 그래? 도망가는 건지 알았어. 이 수공구로 이런 거 조이는 게 이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 예전에는 전동 임팩을 거의 안 썼거든? 작업 효율이 떨어지지? 이걸로 말하면?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거꾸로 꽂고 있었어, 씨. 아이씨. 요즘, 네? 반응이 똑바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아이씨. 똑바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엊그저께 자녀 주행 거리가 20km, 30km 그거밖에 안 남았을 때까지 탔거든? 그리고 주유를 했더니 엔진오일 가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그 연료가 냉각이 되니까. 그치, 연료가 차가우니까. 어저께 더웠잖아. 네. 뜨거운 걸 식혔으니까 효율이 좋아지는 거야. 차가우면 밀도가 높아지잖아. 네. 그치? 뜨거우면 밀도가 떨어지고. 와우 팀워. 요즘에 키가 클렸는지 배가 자꾸 고파. 왜 웃어? 형이 제일 이겼었어요. BM 고치는데 그 벤츠 티셔츠는 좀 그렇지 않나? 저기서 벤츠를 같이 고쳐야지. 엄청 많네. 네. 자동차 배터리에 보면 플러스 쪽이냐 마이너스 쪽이냐 그쪽에 항상 그렇게 끼잖아. 네. 그것도 그냥 뜨거운 물 보면 싹 없어져. 뜨거운 물 뿌려서 없애는 거야. 그러고 그리스 싹 발라주면 돼. 냉각구조까지 종료는 해놨거든요. 처음에 수치가 17 나왔는데 지금 맥스로 15가 수치가 확연하게 많이 줄었죠. 끝나가? 지금 이거 봐봐, 소리 나지? 여기 봐봐. 아, 네. 나오는 거 보이지? 펌프까지 기름이 다 올라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건. 됐어, 끝났나 보다. 자, 이제 걸어봅시다. 자, 이 OGT 차량의 쇳가루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입고 당시에 시동이 꺼져서 입고가 되었었고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돌았던 걸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쇳가루가 돌았을 때 인젝터를 신품으로만 교환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젝터를 살렸어요. 인젝터 내부의 컨트롤 밸브를 다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지금 인젝터의 예후도 뭐 나쁘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필터는 이제 저희가 출고 전에 한 번 더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할 예정이고 그 외에 이제 하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까지도 수리가 완료됐어요. 한번 시운전 한번 하면서 차량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운전 같이 가요. 시동을 한번. 좋아. 진동도 무난해. 아, 이거 간접 광고인데? 전에는 인젝터를 재생을 해오면 장비에 물려보면 연료의 리턴 값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신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했는데 컨트롤 밸브를 전부 신품으로 교환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태가 좋고 굳이 비용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차량 가액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리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봤어요. 150 정도 줄었으니까 신품으로 할 때보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모두 완료했어요. 신호와 기능.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핸들이 약간 삐딱하네. 얼라인먼트 보고 출고해야겠네. 급가속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네. 풀악셀을 밟았는데. 작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쇳가루 도는 게 꼭 차주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설계상의 미스라고 봐야 되는데 차주가 예방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이게 어째 이거 뭐 쇠가 자체가 물러가지고 쇳가루 도는데 근데 적어도 차주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지는 않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연료 1타 1년에 한 번씩 그냥 가르라는 얘기. 이 얘기만 나왔다면 이제 예민하게 댓글 반응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수리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연료 1타 가는 게 훨씬 싸단 말이야. 누가 히터를 켜놨어. 어쩐지 덥더라. 또 하나는 30도가 넘는 막 그런 날씨에 기름이 간당간당하고 연료는 엔진에서 리턴되고 연료의 온도는 올라가고 연료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윤활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쇳가루가 돌기 시작하는 시즌들을 보면 항상 더운 때에 쇳가루가 돌거든요. 기름을 앵고 뭐 3만원, 앵고 3만원 그거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그냥 만땅 기름을 항상 풀로 채우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뜨거울 때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시킨다고 쇳가루가 안 돕니다가 아니에요. 쇳가루 돌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보자는 얘기지 이게 사람들이 얘기만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더라고. 그래도 망가진 차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쇳가루가 돌아서 입고 되는 게 훨씬 이득이요. 모든 차가 다 쇳가루 도는 게 내가 돈 벌기 좋아.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연료 1타 갈고 하면서 쇳가루가 좀 안 돌고 오래 관리하고 오래 관리해야 소모품도 교환하고 오일도 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씩만 신경을 쓰자는 얘기죠.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우르륵 또 와가지고 또 다구리 이 차는 뭐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별 문제 없는 걸로 보여지고 이제 출고를 뭔 소리였지? 이제 출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렸다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월요일인가? 아 그러네. 내가 여기 있는데 어? 저 차 뭐지? 하고서 네. 맞네. 어? 예약 안 한 차가 견인돼서 왔네 했고 그 차가 이 차구나.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기름 좀 많이 채우고 다니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만땅 채우면은 연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만땅 채워서 그 뭐 연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배터리를 인산철 갈면 되지. 그만큼 가벼워지잖아. 그리고 기름 만땅 채워서 연비가 떨어진다는 얘기 하기 전에 내 몸무게부터 줄일 생각을 해야지. 그 정도로 미미하다는 거야. 내가 무슨 카레이서도 아니고. 요즘에 그런 말 안 나오잖아. 한참 나오다가 기름을 적게 채워서 연료의 온도를 높여서 윤활 성능을 떨어뜨려서 망가지게 되면 비싼 차는 1,0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오는데 기름을 적게 채워서 아낄 수 있는 연료 양을 10년을 탄다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아니잖아. 내가 봤을 때 10년을 타면 10만 원을 벌까 말까 할 것 같아. 그 똑같은 얘기야. 그 뭐 옛날에 막 나 어렸을 때 보면 벨트가 끊어지면 스타킹으로 벨트 대신해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그 방송국에서 뭔가 이슈거리가 없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한 명이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막 여기저기 퍼트린 거 그런 얘기지. 그리고 기름 적게 채우면 연료탱크의 연료를 감지하는 게 얘 이만큼 내려갔다 이만큼 올라갔다 하잖아. 적게 채우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 수시로 여기 안에 보통 이제 가변저항이 들어가거든. 끊어져. 지금은 이제 내구성들이 좀 좋아지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하긴 하는데 어쨌든 얘 운동량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아래쪽에서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름을 적게 넣어서 장점이라고는 지금 전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벼워서 연비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악셀을 덜 밟어. 그냥 타이어는 더럽게 무거운 타이어 끼고 광폭 끼면서 기름값 절약한다고 기름을 조금 넣어? 전부 아이러니한 얘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하나 장점이 없어 기름 적게 채웠을 때. 제발 나 같은 후로코가 얘기한다고 안 믿고 그러지 말고
프로코도 가끔 쓸모 있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 차 좋아.